이왕 이제 또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컴백을 하잖아. 그지? 건반 피아노? 피아노? 컴백을 하겠지. 어, 우리가 컴백을 하잖아. 그러면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. 컴백을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. 컴백을 21년 안 들어 서로야. 아니 컴백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자, 곡 작업을 한다. 일단은 턱걸이 10개 해야지. 턱걸이 10개 하고. 어, 잘 쓰네 바로. 곡 작업하기. 드라마? 드라마? 영화? 영화? 아, 다방면. 연극? 또 워낙 멤버들 자체가 다 다양하니까 재능이 많으시니까.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앨범이지. 그럼. 어, 앨범이고. 우리가 지금 몇 년이냐? 5년, 4년 공백 아닌가? 4, 5년이면 됐구나. 2016년이잖아. 2PM이 컴백으로 보면 5년 가까이 됐어요. 네. 10점 만점에 10점. 어우! I'm gonna be okay. 가수는 그냥 무대가 다인 것 같아요. 너무 막 그리워요. 네. 야, 응? 너 안무 기억하냐? 내가 진짜 안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. 그냥 나는 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지우는 것 같아. 아니, 기억하겠지. 몸에 배어있지 않을까?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. 어? 메인 댄서잖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 뭐예요? 모르겠어요. 근데 담당 파트 2PM에서 이제 우영을 맡고 있었고요. 안무라는 건 있잖아. 네. 안무 선생님. 응? 남영이 형이 같이 왔어야 됐는데. 남영 씨. 남영이 형이 누구예요? 저 이제 안무 해주는 알비백 때 너 알지? 응, 뭐지? 시간에 완전히 막 또 시작해. 응? 그치. 그때 내가 알비백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남용 형은 템포 넘어가죠. 근데 그 스스로 아니 직진다 진짜. 이 친구는 그 좁은 데서 막 침대 옆에서 막 이거 셔플하고 우리 그거 보고 야 발이 어떻게 된 거야?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. 어 이거 같은 거 같은데 해서 거기 지하에서 나오지.